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선문 아셨습니다. 엔진차입니다. 속도. 와, 서브 속도도 제일 빠릅니다. 좋고요. 그 다음에 세팅 다 했습니다. 이거 보시면 손가락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. 땡기고 브레이크 잡고 땡기고. 이 양을 조절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 조절까지 싹 다 한 그런 제품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보시면 이게 살짝 이거 뜯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이거 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빼면 엔진차죠. 자, 오, 속도가 두껍고요. 여러분들 30만원대 해가지고 이렇게 엔진차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30만원대인데 풀로 해가지고 모터, 변속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엔진이죠. 엔진하고 서브하고 연료, 그 다음에 주입기, 시동장비죠. 시동장비도 이렇게 쭉 돼 있고요. 시동장비도 다 있어요. 쭉쭉 다 있고요. 색깔 여러 가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거 R008, 0028번 이거 색깔 이걸 해가지고 엔진차입니다. 엔진차 좌우 조향도 잘 되고 빠르죠. 그 다음에 자 스티어링, 그 다음에 스로틀 굉장히 잘 돼요. 저 유튜브에서 앵앵앵, 예, 유튜브에서 이게 제가 앵앵앵 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 영상 실시간 찍었는데요. 진짜로 이 엔진은 포스 엔진이라거든요. 엔진이 앵앵앵 이 소리가 보통 엔진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 있는데 얘는 되게 안정적이고 경쾌하고. 이게 여러분 세비지라는 혹시 회사 아세요? 세비지? HP가 만드는 세비지 회사? 그 세비지 HP 회사, 그 회사에서 이제 이거 선택해가지고 엔진을 만드는데 정말로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나 효율도 좋고 파워도 좋고 스피드까지 다 좋습니다. 그래서 세팅 기본 세팅 해놨고요. 원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필터 할 수 있습니다. 다 좋아요. 정말 완벽하게 잘 나온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VLX2입니다. RCRF에서 VLX2 검색하시고요. 동영상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실시간으로도 잘 세팅하고 있는 거 작업하고 있으니까요.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바로 VLX2. 자, VLX2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RCRF VLX2 검색하시면 멋진 차. 자, 옛날 때 100만원씩이었는데, 그래도 70, 80만원도 아닌 30만원대 살 수 있습니다. 어디, 여기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RC라이프. 출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에 아주 아주 즐거울 거예요. 오케이.